한 육가공업체가 돼지를 도축하고 나온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가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식수원인 용담호 물줄기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려가 더 큽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빨갛게 물든 채 거품을 내며 흐르는 시냇물.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떠보니 정체 모를 붉은 빛의 덩어리가 손에 잡힙니다. 하루 1,000마리가량 돼지를 도축하는 육가공업체가 무단으로 폐수를 흘린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생겨서 계속 용암대로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완전히 핏물처럼 내려온다니까요. 자체가 이거 정화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찾아갔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폐수가 배출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축하고 남은 분비물과 찌꺼기 등 120여 톤이 무단 방류됐는데 정화시설 조작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잘못 돌려가지고 그놈이 그냥 그 찌꺼기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조져버렸어요. 저는요. 구에서 나와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무단 방출된 폐수를 분석하니 물속 부유물질 양이 기준치 80배에 달합니다. 물 반, 찌꺼기 반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이곳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식수원인 용담호의 첫 물줄기란 점에서 걱정이 더합니다. 주민들은 적발 당일 뿐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강 물줄기로 내려가는 수확천 줄기에 하나에 용담호까지 흘러가고 물안경 관리법에 따라서 수질을 유지를 해야 돼서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저희 기준을 상당히 높아있는 점. 장수구는 해당 업체에 20일 영업 정지와 함께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무단 방류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